관계사 세 번째 파트 풀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문제를 보면 문제의 유형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어법상,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이네요. 자, 어법상 어색한 것 또는 어법상 맞는 거 이런 거 찾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자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문법 전반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사 파트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The girl is talking to him is my sist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일 첫 단계가 뭐냐?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 다음에,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도구인 끊어읽기를 해보고요. 그 말을 해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규칙에 맞는지, 어딘가 틀린 곳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보면 뭐 그에게 이거 뭐 이런 문장 나오면 선생님이 안방 길어봤자 이런 얘기를 할것 같아요. 뭐이 문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문장의 안방 길어봤자 버전은 She is my sister란 문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he가 되는 거죠.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여자 형제는 여자 형제인데 어떤 여자 형제냐? talking to him 하고 있는, 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걸이, 어떤 힘에게 talking을 하고 있는데, 그 걸이 talking을 하고 있는, 힘에게 talking하고 있는 the girl이 my sister다, she's my sister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바로 끊어읽기 해봤더니, 여기에 이 부분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됩니까? who나 that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이 문장이 잘못된 이유는 뭐를 주격 관계사를 뭐 해버렸습니까? 관계사를 생략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격 관계사를 생략해놓으니까 얘가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부분도 동사처럼 생겼고 뭐 끊어읽기 한거 잠깐 지워보면 여기에 후나 대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없으면 지금 이 부분도 동사처럼 보이고 이 부분도 동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1번 부분과 2번 부분 중에 둘중 하나는 뭐의 뜻을 유지해야 되고, 동사의 뜻을 유지해야 되고, 다른 녀석은 뭐는 가지고 있지만,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문법적인 뭐가 아니어야 됩니까? 문법적인 동사는 아니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는 겁니다. 생략할 수 없는 주격 관계사는 생략해서 지금 틀린 거죠. 그래서 the girl who is talking to him is my sister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얘는 생략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한꺼번에는 생략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분사죠. 분사. 분사가 관계 대명사 없이도 관계 대명사 플러스 be 동사 없이도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the girl talking to him 이렇게는 되겠죠. 계속해서 그 다음 거 I like Helen, then that cooks very well. 자, 이거 딱 보자마자 뭐 요런 거 보고 뭔가 떠올려야죠. 자, 이 문법 제목이 뭡니까? 바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에 대한 문제인 거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 근데 조심해야 될건 대답에 쉼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관계대명사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아닌 거예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 다른 거죠. 이 문장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가만보면 내가 헬렌을 좋아하는데 헬렌은 뭐 한다? 요리를 매우 잘한다. 이런 문장 하는 거죠, 이거. 계속적 용법은 계속해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헬렌을 좋아하는데 헬렌은 요리를 매우 잘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법적으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바로 그전까지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막쓸수 있었던 that을 계속적 용법에서는 쓸 수가 없고 계속적 용법이라는 어떤 표시는 관계사가 시작되기 전에 뭐가 있다라는 점 바로 쉼표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금 어디가 잘못됐냐?
헬렌을 she로 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틀린 거죠. 여기는 who나 that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적 용법에 쓸수 없는 관계에서 that을 써서 또 틀렸죠. 그 다음 계속해서 I visited the village where my parents lived. 내가 어떤 빌리지를 방문한 거죠. 마을은 마을인데 나의 부모님이 뭐 하셨던? 사셨던. 그렇죠. 나의 부모님이 사셨던 마을을 방문했다. 뭐 부모님의 옛날에 살던 마을을 방문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얘를 보고 우리 지금 관계 대명사랍니까? 관계 부사라고 합니까? 관계 부사라고 하죠. 자,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이 문장이 맞냐 틀렸냐를 판단하는 것은 뭐라고 불리는 녀석을?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 달고 들어가느냐, 아무것도 안 달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달고 들어가면, 어디, 언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된다면, 이 위치에 뭘 써야 되고, 관계, 선행사가 달고 들어가면, 관계부사. 아무것도 안 달고, 명사로서 그대로 들어가면, 명사로서 그대로 들어가면, 관계, 대, 명사를 써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where가 지금 관계 부사인데 그렇다면 the village가 두 문장 분리할 때이 속으로 들어갈 때 관계사절이라고 했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 관계사절 속에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두 문장 분리하면 I visited the village 더하기 My parents lived 뭐 the village? In the village. The village가 그냥 못 들어가죠. In the village가 돼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 게 맞고 관계 부사를 잘 썼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뭐라 그랬냐? 여기에 이렇게 뭐가 존재하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전치사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여기에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전치사가 이렇게 여기에 있을 때는 얘 대신에 뭐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전치사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아이고 이거 안 되네. 마우스가 있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얘가 아니고 요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때는 in which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가 안 된다고 했냐? 이때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쓸수 없기 때문에 이것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도 안 된다? 생략도 안 된다. 반드시 요 형태, in which의 형태로 하고 만약 뭐 생략하거나 that을 굳이 쓰고 싶다면 전치사를 원래 있었던 이 위치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that으로 바꾸든지 생략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전치사가 없으니까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 where가 지금 맞는 거죠. 지금 맞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너무너무 뻔하게 틀린 거 보이죠? 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Tell me the way. 방법을 얘기해 달라고 했죠. 나한테. 방법은 방법인데 How he built the house. 그가 그 집을 지었던 방법인데 the way how는 없죠. 얘를 없애든지 아니면 얘를 없애든지 이렇게 하라 했죠. 예, 틀린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I couldn't hear what he said exactly.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 내가 들을 수가 없었죠. 과거 시제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언제 했던 거? 그가 과거에 말했던 과거에 말했던 거 과거에 못 듣는 건 이거 두 개는 시제 일치가 잘 맞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what이 맞냐 틀렸냐 하는 건데요. 오케이. 이 what이 맞냐 틀렸냐. 그러면 he said만 하면 그가 말했던데 요거 붙이면 그가 말했던 것이 되는 거죠. 그가 말했던 것. exactly의 뜻은 정확하게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 이 what을 보고 뭐라고 했냐. 관계대명사 의문사 what이 아니고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우리가 수업에서 씁니까? 오케이, what을 관계대명사 what은 뭐로 바꿀 수 있다?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다 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못 들었단 말이야. 그것을 못 들었어. 그거.
그거는 그건데 어떤 그거? What he said exactly. 그가 말했던 것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었다. 이게 뭐 목적적이니까 뭐 생략도 되고 대수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the thing which가 what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설명할게. 여러분들이 이 what에 대해서 이것도 그 보면은 뭐 그가 말했다를 그가 말했던 것 되니까 마치 것 만드는 that하고 이 자리에 그러면 that이 있으면 되느냐 안 돼요? 이 자리에 왜 that은 왜안 돼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더 설명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아 이거 조금 이따가 선생님 준비해놨으니까 이 자리에 왜 대시 안 되는가는 그때 또 설명할게요. 이때 왜 대시 안 되고 what이 와야 되는가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색한 거 살펴봤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그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My father. 뭐 일단 타이핑해 놓은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법상 판단 문제에서는 관계사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문법 파트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중3이가 곧 고등부로 올라가죠. 고등부에서는 특정한 문법 파트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관계사면 관계사 파트에 관련된 것만 물어본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문법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뭐 관계사도 한 문제 안에 관계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투부정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법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문제가 필요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듯이 중학교 때는 문법 전체를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만 합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My father, whom I helped install his computer, always forget his password.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우리가 의미 파악하는 게늘 중요하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뭐, 아빠라니, 울아버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뭔가 역할을 하는 거, 의미는 없고, 무슨 역할을 하는 거, 뭐, 이게 의미가 있을 때는 의문사로서 누구를, 이란 뜻이겠지만, 지금은 관계사 파트이기 때문에 누구를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이런 거 아니겠죠. 일단, 내가 도와줬단데, 얘 때문에 내가 도와드렸던, 말이 되겠죠. 내가 도와드렸는데, 인스톨하면 설치하답니다. 설치하다. 오케이, 뭐 내가 좀 그의 컴퓨터 설치하는 걸 도와드렸다인데 얘 때문에 내가 뭐 컴퓨터 설치하는 것을 도와드렸던 아버지가 항상 깜빡깜빡 하신대죠. 그렇죠? 패스워드를 깜빡깜빡. 아, 내가 컴퓨터를 나의 아버지한테 내가 뭐 인스톨 이거 여기 쉼표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시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거 뭡니까? 이 훔, 무슨 조용법이야 이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죠. 울아버지, 내가 그 컴퓨터 설치하는 거 도와드렸는데 항상 패스워드를 깜빡깜빡 하십니다. 이런 문장이죠.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씩 밑줄 친 부분들의 어법성 판단을 물어봤는데요. 자, 얘가 맞느냐? 자, 이 자리에 만약에 뭐가 써 있으면 여러분들 틀렸다고 하면 돼요. 그렇죠? that이 써 있으면 틀렸다고 합니다. that을 쓰면 안 되는 이유? 뭐다? 계속적 용법인데 됐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후가 써 있으면 됩니까? 자, 후가 써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목적격 자리에 후를 써도 상관없죠. 요거는 가능하죠. whom 대신에 후가 있어도 맞습니다. 됐으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이거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생략 되겠어요? 자, 목적격이니까 생략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목적격이긴 하지만 무슨적 용법이야?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다 그랬죠. 이거 생략 안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무조건 생략되는 거 아니야. 계속적일 때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헤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whom이 사용된 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법은 뭐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 대한 거였어요. 헤이. 그 다음 부분. 이상 없었고요. 자, 얘딱 보면 문법이 뭐냐? 자, 얘를 보고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에 뭐가 써 있으면 얘가 틀린 게 되느냐? 이 자리에 to install 틀린 건 아니죠. 참. to install이 오면 됩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둘 다, 두 가지 형태 다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뭐라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법입니까? 이거. 이게 바로 사역동사 중에서도 무슨 사역동사? 준사역동사죠. 이거 준사역동사. 준사역동사 뒤에 뭐뭐하
는 것의 형태가 와도 되고, 뭐뭐한, 의 형태로 와도 둘다 된다고 했던 거죠. 준사역 동사가 아닌 make나 have나 let, make, have, let 기억나시죠? 얘들은 동사 원형이 와야만 하지만, help는 to do가 와도 되고, do가 와도 되고, 그래서 얘도 지금 to do, to install 해도 되고, install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문법은 준사역 동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his는 뭐, 우라부지니까 이건 뭐, 별로 틀릴 게 없죠. 여기 뭐, he가 오면 오히려 틀린 거고, 뭐, 힘이 와도 틀린 거죠. 컴퓨터에 대한 소유격이 와야 되니까. 아무 이상 없고요. 맞고요. 오케이. 그럼 항상 잊으신다. 자, 이게 바로 문장 전체의 뭡니까? 문장 전체의 동사죠. 그렇죠? 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건 봐야 되겠죠. 있는 사람 누구야? 우라부지네. 이거 안 만져봤자 뭐예요, 이거? He죠. 자, 이거 중일 문법이네, 이거 중일 문법. He forget이 있습니까? 없죠. He forget 해야죠. 틀렸죠, 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 컴퓨터 설치하는 거 도와드렸는데 항상 패스워드 깜빡깜빡 하셔. 그럼 결국 이 문장 총안단 버전은 He always forgets his password 해야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틀릴 이유 없고요. 그의 패스워드.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적 연급에 관계대명사 들어있었고요. 준사역 동사에 대한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별거 아닌 소유격. 그 다음에 이거, 저, 이거, 주어의 인칭과 시제에 대한 얘기죠. 주어의 인칭이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S 써야 된다는 거를 위반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문제.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을 잘못 바꿔 쓴걸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거죠. 전반, 전체적인 내용이 그림에 그려져야 됩니다. 자, 아, 참, 그거 하기 전에 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요거 좀 해야 되겠네요. 자,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의문사 what 말고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잠깐 정리하면요. 아까 전에 이제, 뭐, 어떨 때 대시고, 어떨 때 what이냐. 둘다 내가 보기에는 겉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랬습니다. 자, 뭐 비슷하게 시작해 두 문장 비교하고 있는데. 일단 자기가 알고, 나는 안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you want the thing. 너는 그것을 원한다. 이거죠? 너는 그것을 원한다. 그렇죠? 그러면 너는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완벽하죠. 완벽. 그렇죠? 완전하죠. want에 무슨 어까지 있다? 목적어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더 띵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더 띵. 더 띵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대시 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데 뭐를 알고 있냐? 네가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더 띵이 아니더라도 더 띵이 아니더라도 뭐 아이고 왜 이러냐고 더 띵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게 있어도 이건 완벽하니까 대시 와야 되는 거죠. 그쵸? 뭐 여기 to be a doctor 이런 거 할까요? 이런 거 와도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대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 약간 뻔하죠. 이미 알겠죠. 여기에는 요 부분에 더 띵이 들어갈 여지가 있죠. 더 띵에 you want the thing. 그렇죠? 그러면 더 띵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없어.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완벽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포함해서 것이 돼야 되니까 이 자리에는 무슨 뜻이냐?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이 와야 될지 what이 와야 될지는 더 띵을 여기 어디 놓을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더 띵을 놓을 자리가 없으면 완벽하니까 that이 완벽한 문장을 건반드는데 더 띵을 들어갈 자리가 있어 you want the thing 그럴 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문장을 건반드는 that 그러니까 건반드는 게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 버전이 생긴 거예요 완벽한 문장을 건반드는 that도 있고요 더 띵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 어떤 누가 뭐 한다를 건받는 what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리해 봐야 될 거, 요두 문장 해놨습니다. John has two sisters who are doctors.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자, 이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죠. John에게는 두 명의 여자 형제가 있는데, 의사다. 이거 문법 제목이 바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죠. 관계사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 오케이. 그럼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다 주의해야 될거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 첫 번째, 얘를 뭔가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어. 뭔가로 바꿨을 수 있다.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 그랬죠. 자, 선행사가 two sisters죠. two sister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러니까 who는 and they고요. 그 뒤에 are가 오는 게 아까 전에 이 아까 전에 봤던 이 who 있죠? 주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늘 조심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는 and day로 바꿨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근데 지금 이제 밑에 있는 문장은 왜 했냐 똑같이 계속적 용법인데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얘는 자그뭐 키는 얘가 주격이라는 것이었고요. 얘는 주격이 아니에요. 주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똑같은 문장 접속사 플러스 뭐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건데 선행사를 가져온 대명사죠. 대명사를 할 건데 이번엔 뭐가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번엔 Tom has two brothers. Tom은 남자 형제 둘 있습니다. Who he doesn't like him. Who he doesn't like. 이 Tom 대신 왔죠. Tom. 계속해서 가면 이런 뜻이겠죠. 탐은 남자 형제 두명 있는데,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탐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죠. 탐에게 남자 형제 둘이 있는데, 탐이 안 좋아해. 마음에 안 들어 해. 이런 뜻이고요. 그렇다면,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자, 아까 전에 이 녀석이 뭐였기 때문에, 주격이었기 때문에, and 하고, 이 녀석 선행사가, 뭐가 뒷문장으로 들어갈 때, day로 들어갈 수도 있고, 대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댐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데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and 데이야. 하지만 얘는 여기에 데이로 들어가면 데이 자리에 he가 있는데 데이로 못 들어가죠. 그쵸? 데이가 아니고 이 문장 속에 뭐로 들어가야 돼요? 대어로 들어갑니까? 소유격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 뭐로 들어가요? 댐으로 들어가죠. 댐. 그쵸? 그렇다면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And Tom doesn't like 여기다가 댐을 쓰면 안 되겠죠. And them he doesn't like 아니고 댐은 댐의 위치 어울리는 위치로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Tom이 남자 형제 두명 있는데 그리고 그는 안 좋아한다는 어울리지 않죠. And가 아니고 내용상 And보다 뭐가 더 어울린다? But이 어울린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and 플러스 대명사 일 때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but 플러스 대명사일 때도 있고 for 플러스 대명사일 때도 있고 이 for는 뭐의 의미? because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했죠. because가 되면 뭐 as도 되고 since도 되고 이런 거 수업 시간에 했죠. 뒤에 있는 것이 원인이라면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and 뭔가 반전이 있으면 but 이런 것들 플러스 대명사인데 주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는 자리는 조심해라. 그리고 계속적용법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얘 대신에 그동안 쭉 즐겼었던 이 녀석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정리해 달아야 될거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쭉 있는데요. That is a palace which King Sejong lived. 오케이, 그러면 뭐 분석해 보면 뭔가 가리키면서 소개하는 거죠. Palace는 궁전이죠. 그러니까 저게 궁전이야. 뭐 어떤 시 시작한다 했으니까 궁전은 궁전인데 누가 뭐 했던 궁전이냐? 세종대왕이 살았던 이거 살았단데 세종대왕이 살았었단데 얘가 어떤 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저것은 세종대왕이 살았던 궁전이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지금 쭉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 틀린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선생님이 뭐 했냐? 틀린 문장 해놨어요. 자, 왜 틀린 문장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가.
뭐 해본다? 두 문장 분리해본다. place가 들어갈 때, King Sejong lived the place야. King Sejong lived in the palace야. 아까 place라고 그랬는데, palace야. 자, 그러니까 얘가 이런 얘기 계속했죠. 두 문장 분리할 때, 선행사가 달고 들어가냐? 안 달고 들어가냐 얘기했죠. 달고 들어갔죠? 그 말은 부사로서 들어가죠? 근데 지금 관계 대명사 써놨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 외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 관계 대명사 쓸 자리에 관계 대명사 써야 되고, 관계 부사 쓸 자리에 관계 부사 써야 되는데, 그건 뭐 가지고? 우리가 관계사의 중요한 키워드 바로 뭐? 선행사를, 관계사절이라고 한다 했죠. 관계사절 속에 집어넣어보고, 달고 들어가냐, 안 달고 들어가냐, 꼭 따지라 그랬습니다. 달고 들어가는데 왜 대명사야? 관계 부사 써야지. 이런 거 주의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음 문제에 대한 거, 이거 잘못 바꿔 쓴거 묻고 있는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Hey, have you seen the pictures which 또는 that and took 하고 있습니다. Okay, 그래서 너는 뭐 사진 본적 있냐고 한 거죠. 사진은 사진인데 누가 뭐 했던? any 찍었던. 자, 그러면 which 대신에 that을 써도 되냐고 묻는 건데, 그러면 뭐 which 대신에 that을 만약에 못 쓰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 쉼표 딱 찍으면 어우 that 안 되는데요. 계속 쪽이라서 안 되는데요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사물이니까 뭐 사물이든 사물함이든 상관없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도 가능하다. 어쨌든 위치를 대수로 바꾸는 건 아무 이상이 없고 얘는 맞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그 다음 녀석. 오케이. 그래서 Tom met Judy who 대신에 and she 한다는 얘기죠. Who told him the news? 탐이 주디를 만났는데, 이거 계속적이구나. 계속해서 내가 탐이 주디를 만났는데, 탐에게 그 소식을 얘기해 주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계속적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적 용법일 때 선행사 주디가 뭐로 들어갈 수도 있고, 주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소유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뒤에 뭐가 있네, 동사 있네, 주격으로 들어가겠네. and she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계속적용법.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and but for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고, 그다음에 얘가 주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사 앞에 딱 주어 주격의 형태로 오면 된다. and she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지금. 다음 계속해서 다음 녀석. I can say anything that I want 하고 있죠. 오케이, 무슨 얘기 하느냐? 자, 그런데 선생님이 다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선생님이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이 애니에 대해서 뭔 설명을 계속했어. 뭐 애니가 정상적으로 쓰이면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써야 되는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되면 그때 애니의 뜻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어떤 뭐뭐라도 여긴 띵이 붙었으니까 어떤 것이라도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떤 것을 말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요. 나는 어떤 것이든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것이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행사가 anything, nothing, something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는 which를 안 쓰고 that을 쓰는 걸 좋아한다 했죠. 그래서 I can say anything. 나는 뭐든 말할 수 있어. 무엇이든 무엇이든 어떤 무엇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되겠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말할 수 있어.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that 자리에 anything that을 참 anything that을 통째로 what으로 바꿔서 I can say what I want 하면 이건 뭔 뜻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자, anything 되실 때 뜻은 내가 원하는 거면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 했는데 얘를 what으로 바꾸니까 I can say what I want는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할 수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니까 똑같은 뜻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anything t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 can say whatever I want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복합 관계사라고 하는 파트. 아직 잘 이해 안 되면 꼭 공부하세요. 복합 관계사.
오케이.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인 경우에는 명사절일 수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는 양보의 부사절이라 했죠. 양보의 부사절일 때는 no matter what이었고요. 명사절일 때는 whatever가 anything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렸죠. 얘는 잘못 바꿔 써놨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o matter who talks to him, he will never listen. 그래서 이거 뭔 얘기하는 거냐? 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상관없이란 뜻이었죠. 상관, 이상한 거 쳤었네. 상관없이. 이게 상관없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matter가 문제가 되다 이런 뜻인데, 문제가 되다, 중요하다 이런 뜻도, 문제란 뜻 말고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없다, 누구든 문제없이 말이죠. 누구든 상관없이. 오케이. 그에게 얘기를 한다가 있으니까 요렇게 합치면, 그에게 얘기를 하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 뭐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이번에 똑같이 복합관계사인데 이번에는 명사절이 아니고 양보의 부사절이고, 뭐 어쨌든 누가 그에게 얘기하든 상관없이 그는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no matter who는 whoever고요. 그 다음에 whomever 됩니까? 뒤에 뭐 나와 있어요? 동사 나와 있죠? 그럼 무슨 격이다? 주격이죠? whomever 안 되죠. no matter, 그러니까 no matter whom도 안 되고요. no matter who고 no matter who는 whoever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양보에 그에게 누가 막 얘기를 하든지 상관없이.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the place in which they will build a hospital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 in which를 where로 바꿨을 수 있냐? 이건 맞죠. 뭐 어쨌든 분석해보면 이곳이 그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할 그들이 병원을 지을 장소다. 두 문장 분리하면 이곳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원을 지을 겁니다. 그 장소 무엇 짓습니까? 어디 짓습니까? What a place in the place. 좀 넓은 장소겠죠. 병원 지으려고 그러면 at보다는 in이 좀더 느낌이 삽니다. 그러니까 저 선행사가 이런 얘기했죠. 선행사가 관계 대명사가 사용돼야 되느냐, 관계 부사가 사용되느냐 따질 때 선행사가 달고 가느냐 안 달고 가느냐, 달고 갔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 써야 될 자리고, 관계 대명사를 굳이 쓰고 싶다면 이 속에 들어있던 in을 이렇게 꺼냈으면 된다 했죠. 나는 생략이나 또는 that을 꼭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던 in을 이 끝으로 보내고 이 자리에다가 대신하 또는 생략을 하면 된다.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는 목적격이니까. 하지만 여기에 in이 있을 때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반드시 in which로 해야 되고 in which는 where로 바꿀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제.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자, Do you know the shop? 너는 그 가게를 아니? 라는 문장과 I can buy used computers there. 내가 거기에서 중고 컴퓨터를 살수 있다. 그럼 반복된 건 얘하고 얘죠. 여러분들이 뭐 학교 수업이, 학교 교재 읽기, 뭐 본문 수업하거나 아니면 리더스 뱅크 수업할 때 내가 맨날 이 there에 대해서 이거 뭐 대신 왔니? 그러면 뭐 the shop 대신 왔어요. 그럼 맨날 내가 혼냅니다. 이게 어떻게 the shop 대신 왔냐? at the shop이지. 이게 무엇입니까? 어딥니까? 어디서 살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가 오고 싶으면 뭘 달고 와야 돼? 전치사를 달고 와야 되겠죠. 그럼 이 대어를 다른 말로 바꿨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어를 at the shop이 되는 거죠. 그럼 반복된 거 여기 있는 더 샵과 더 샵이 반복됐는데 그렇죠? 그럼 뭐 관계부사 안 배웠다 치고 하면 얘를 이렇게 위치로 바꾸죠. 그렇죠?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바꾸죠. 그런 다음에 너 여기 있으면 안돼 이러면서 너 이리 와.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하는 자리로 와. 그럼 이제 선행사 자리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버전이죠. Do you know the shop at which I can buy used computers? 이렇게 되죠. 뭐 이거 that 안 되죠. that으로 바꿨어. 난 that을 꼭 쓰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너 일로 와. 그렇죠. 이것도 되죠. which가 있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뭐도 되고
생략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드디어 모두 쓸수 있게 됐다. 전치사가 뒤로 갔으니까 that도 되죠. 이 버전도 있죠. Do you know the shop that I can buy used computers at? 이것도 되고. Do you know the shop which I can buy used computers at? 이것도 되고. Do you know the shop at which I can buy used computers? 도 되고. 드디어 모두 된다. 말을 되게 안 듣네. 미안합니다. Do you know the shop where I can buy used computers? 이것도 되죠.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생략도 되죠. Do you know the shop I can buy used computers? 버전이 되게 많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아이고, 아이고. 아, 사라져버렸네요. 다시. 요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뒤로 간 것도 되고, 뒤로 가면 that도 되고, 생략도 되고. 됐습니까? 그런 것들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생략할 수 없는 걸 묻고 있어요. 생략할 수 없는 것. 자, 그러면 일단 생략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쭉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어. 그래놓고 괄호하고 뭐라고 더 써야 되겠죠. 단 무슨 경우에는 생략 불가. 계속적 용법일 때는 생략 불가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어. 물론 이것도 계속적일 때는 생략 안 됩니다만 계속적 용법이 아닐 때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의 경우에는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또는 선행사를 놔두고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가 있지만 the way how는 없기 때문에 둘중 하나만 놔둔다. 그리고 관계부사 where는 되도록이면 생략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예로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관계부사의 경우에는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또는 관계부사를 생략한다는 얘기가 뭐냐? 나는 이유를 아는데 그가 슬퍼했던 이유를 안다라는 문장인데 이렇게 선행사를 생략해서 I know why he was sad 이것도 되고 또는 I know the reason he was sad 이것도 된다라는 게이 부분의 설명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생략 쭉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I know the man who Katie told about. 지금 밑줄을 선생님 깜빡하고 안 했는데 이제 후 생략할 수 있나였죠. 그러면 저 나는 아니, 아니 나는 남자를 아는데 남자는 남자인데 누가 뭐하는 KT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KT가 얘기했던 남자를 알고 있다. 그럼 뒤에 여기에 주어 동사 나와 있고 the man 잠만 길어봤자 he나 뒷문장 속을 분리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he나 his나 him인데 힘이죠, 여기서. told about him. 그러니까 얘는 빼박, 무슨 격? 목적격이죠. 선행사가 사람인데 목적격 관계되면서 오면 옵션이 제일 많았죠.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또 whom도 되죠, 참. whom도 되고, 그다음 뭐도 된다? 생략도 된다. 그럼 생략할 수 있냐 물었으니까 생략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I know the man, KT told about.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되면서라서 생략하는 경우였죠. 그 다음 계속해서 I'll listen to music which makes me sad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뭘 묻고 있냐면 which를 생략할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다 알죠? 그쵸? Hey, 나는 음악을 듣는데 어떤 음악이냐? 나를 슬프게 만드는 음악. 요 뒤에 동사 나왔고 그렇다면 얘는 뭐고? 주격 관계대명사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 조심해야 될게 뒤에 동사의 형태 뮤직 이시죠. 그러니까 it과 어울리는 시제조 현재조. 그래서 얘, 이 부분도 맞고요. 얘는 근데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뭐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는 얘가 생략. 나머지 애들 그래도 공부하는 거니까 봐야 되겠죠. 오케이, night is the time. 밤이 그때다. 그때는 그때인데 어떤 때? When it is dark outside. 오케이, 그럼 여기에 관계 부사가 사용되지 않고 관계 아, 참,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가 사용됐는데 그 말은 선행사인 the time이 들어갈 때, 두 문장 분리할 때, night is the time 더하기 it is dark outside at the time. 언제 어둡다, 밖이 언제 어둡다, 그때, 언제라는 선행사가 무엇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제로 들어가니까 그 말은 달고 들어가고 그 말은 관계 부사 쓸수 있고 관계 부사 이 녀석 생략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Night is the time it is dark outsid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위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가 목적격인지 보면 되는데, 뭐 여기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그 다음에 생긴 이 문장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문장의 중간단 버전은 이 뭐죠? 구시고 요렇게 이시된 거죠. 선행사가 명사니까 이시된 거죠. 단수니까. 그러니까 뒤에 were가 아니고 was가 온게 맞죠. 그러니까 네가 추천했었던 호텔이 좋았다. 여기서 목적격이라 생략할 수 있고. 그다음에 he asked me the reason why he should learn English. 그가 나한테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유인데 그가 뭐 해야만 하는 영어를 배워야만 하는 이유를 또이 녀석 생략해도 되고 이 녀석 생략해도 되는데 이 녀석 생략하겠다 했으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생략에 대한 정리.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거. 자, 이런 문제 막 밑줄 끈 것도 없고 막 그냥 막 찾으라 하는 거 어렵죠.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saw a man whose hair is blonde. 오케이. 그럼 일단 뭔 소리 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법상 판단 문제에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보는 거예요.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보기. 내가 맷을 봤는데 머리카락이 무슨 색깔이었다? 이 금발이란 뜻이죠. 금발. 나는 저 머리카락이 금발인 맷을 만났다. 맷 남자니까 선행사인 맷이 들어갈 때 주격이었으면 히고 소유격이면 히스고 목적격이면 힘인데 두 문장 분리하면 I saw Matt 더하기 his hair is blonde니까 이렇게 소유격 관계되면서 쓰는 거 맞죠? 틀린 곳이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 문장은 지금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본건 과거인데, 금발인 건 현재인데요. 자, 이거 마치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져서 틀린 것 같겠지만, 이것은 이 부분의 내용이 매트라는 사람에 대한 뭐예요? 팩트죠, 팩트. 그렇죠? 뭐, 어제는 금발이었다가 내일은 뭐, 초록색 되고, 물론 염색 때문에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트의 머리카락이 기본적으로 염색을 하지 않았을 때 금발이란 건 매트에 대한 팩트니까 여기 현재 시제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머리가 금발인 매트를 보았다고요? 히스로 들어가야 되니까 소유격 관계되면서 쓰는 거. 틀린 곳이 없는 문장이죠. 하나, This is a book which I have lost. 이게 그 책이다 그랬어요. 이게 그 책이다. 그 책은 그 책인데 내가 뭐 해버렸던? 내가 잃어버렸던.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일단 시제 보면 저 이게 그 책이다. 내가 언제 잃어버렸던?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책을 지금 현재 쳐다보면서 아, 이게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현재 완료 시제적으로 잃어버렸던 그 책이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동사의 시제 일치는 문제가 없고요.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야, 여기에 관계 대 명사 써야 될 자리인지 관계 부사 써야 될 자리는 될 자리인지는 뭐 가지고 판단해? 얘가 달고 들어가니 갱 들어가니죠. 자, 그러면 I have lost the 부. 안 달고 들어가죠? 뭔가 관계대명사 쓴게 맞죠? 관계부사 쓰면 안 되는 거고,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생략도 되고, 됐도 되고, 뭐 이렇죠. 어쨌든 틀린 곳이 없는 문장이죠. 그 다음, Look at the girl and the dog that are taking a walk. 됐습니까? 그래서 뭐 보라고 그랬어요. 보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보라고 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문법적으로 우리가 관계사에서 중요한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가 하필이면 사람이랑 사물이니까 이때는 who도 안 되고 which도 안 되고 저 관계대명사 that 할때 배웠죠. 반드시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되는 경우고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왔으면 얘가 맞는지 아닌지 보려면 얘가 안만 길어봤자 두 문장 분리하면 뭐로 들어가니까 they로 들어가니까 they are taking a walk 맞는 거죠. 뎃을 아주 잘쓴 문장이죠. 얘는 생략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생략할 수 있죠. 이게 분사니까 taking a walk 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대조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정리하시고요. 그냥 계속해서 This is the longest bridge. 하필이면 브릿지가 선행사인데 브릿지가 어떻게 됐어요? 특별해졌죠. 자, 잠깐 정리해볼까요? 선행사가 특별해지는 경우, 최상급, 그 다음에 the first, the second처럼 순서를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유일한, the only의 수식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란 뜻의 the same의 수식을 받는다, 선행사가. 그 다음에 또, 바로 그란 뜻이 뭐였어요? 바로 그. 기억나야죠. the very의 수식을 받는다. 이러면 특별해지는 경우였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뭐인 경우? all인 경우. 그 다음에 선행사가 무슨 무슨
thing인 경우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것을 선호한다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관계대명사 쓰는 게 맞는 관계대명사자리냐 관계부사자리냐 이 녀석이 안 달고 들어가죠. I have ever seen the bridge. 전치사 안 달고 들어가니까 관계부사 말고 관계대명사 잘 썼고 뒤에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생략도 된다. 위치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선행사가 특별해져서 관계대명사 대세 쓴 경우고 틀리지 않았죠. 맞는 문장이죠. 다음, I know the teacher that can speak English very well. 내가 선생님을 아는데 영어를 매우 잘 말하신대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게 뭐 손가락질하는 지시사입니까? 아니면 겉만 완벽한 뒷문장에 주어가 없는데 어떻게 완벽해요?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질하는 that도 아니고 so that 구문의 that도 아니고 뭐 it's not that cold 할때 that도 아니죠. 그렇다면 얘는 뭐인데?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쉼표 있네. 틀렸죠. 그러니까 더 티처 사람이니까 얘는 반드시 뭐로 써야 되고 후로 써야 되고 계속적용 법일 때 and 뭐 선생님이 여선생님이라 그러면 and she can speak English very well 뭐 남자 선생님이 and he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는 계속적용 법에 관계되면서 근데 왜 대수 썼니? 틀렸죠. 그래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냐면 대답에 쉼표 있으면 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I know the teacher, that girl, and those boys. 선생님이 대답에 쉼표 있어서 틀렸어요. 아니죠, 이거. 나는 아는데, 그 선생님도 알고, 저 여자애도 알고, 그리고 저 남자애들도 안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지시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쉼표 있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맞는 문장이고, 얘는 틀렸죠. 이거 바꿔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파트도 풀이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시험 칠때잘칠수 있도록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